네, 안녕하세요. 람디입니다. 아, 보이시나요, 스케치북? 자, 이게 뭐냐면 다음 주 청조사 기간 이벤트로 우리 고정 게스트 분들 코너를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우리 고정 게스트 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사다리를 그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벨로의 웅이 차훈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너를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다리 타기를 해서 다른 코너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을 두 개씩 긋고 이제 번호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게 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도전 골든 차일드. 제가 또 골차랑도 친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름 걸려있는 그런 걸 하고 싶네요. 형은 뭐? 아, 저는 헬로멜로 하고 싶어요. 헬로멜로? 네, 그냥 내 하던 대로. 아,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안전하게. 아, 가고 싶은데 일단 한번 선 그어볼까요? 그럴까요? 형 먼저 슥슥슥슥 그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웅이가 뽑아봅시다. 2번. 그러면 지금 당장 2번은 오! 헬로멜로! 저희는 헬로멜로 어쨌든 그건가 봐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헬로멜로인데 저희의 운명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죠. 안녕. 예, yeah. You were!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 코너를 이제 또 이렇게 이벤트로 바꾸는 걸 하는데 네. 세진 씨 먼저 짧게 그어주세요. 네, 이 선 하나에 이제 이 코너가 그쵸. 바뀔 수 있어서 저는 마지막에 또 운명이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다 짝대기를 이렇게. 이야. 그러고 네. 여기서 한번 짝대기 긋고 네, 두 번 오케이. 네, 두 개 그었어요. 저는 오케이. 여기서 하나 긋고 여기서 한번 그어야 돼. 올라가야 돼?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나 이 코너 한번 해보고 싶다. 저 도전 골든 차일드 하고 싶어요. 도전 골든 차일드. 네. 저는 오픈 마이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네. 네, 뽑겠습니다. 네, 뽑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보여줘. 4번. 오케이. 오! 오픈 마이크네. 근데 혹시 몰라요. 민혁 선배님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추가해 주실 건데 네. 저희 운명은 거기서 갈릴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유클입니다. 우! 그러면 각자 한 줄씩 네.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씨 먼저. 네. 저는 좀 이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에 재능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예술적이지 않나요? 예술적이고 좋아요. 멋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 그리시는지 아직 기대가 되는데요. 그냥 설마 긋진 않게? 아, 이 정도는 해서야죠. 솔직히 엄청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아름답네요. 그럼 저희 번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개해 보는 거인데요. 1번 아니면 3번이 제가 1번이 뽑혔으면 좋겠다 했는데 1번이 나왔어요. 사실 어떤 코너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와이 주찬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 번호는 3번이 확정이라고 했고 맞아요. 저희 핸드폰에 봤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선을 긋는데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운명도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한번 그러면 그어볼게요. 네, 대표로 한번 그려주세요. 저는 그러면 몇 줄을 그어서 상관없어요. 몇 줄을 그어도 그럼 저희의 트레이드마크인 골든차일드의 G를 한번 G? 네. 아, 좋다. 이게 왜 G죠? 근데 사다리 타기는 약간 이 중간에 한번 꼬아주는 재미가 있는데 중간 들어갈 때가 없어요? 살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연 저희가 어떤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두 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네, 아주 잘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새로운 네. 네. 뭐 새로운 게 될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하던 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부샤 와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시 환희 아 쿤이에요 와하 일단 오늘 B2B 키스터 라디오에서 이제 코너를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 한다고 하는데 사다리 게임인데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 환희 알지? 네 압니다 압니다 환희가 제일 하고 싶은 코너가 뭐예요? 저는 딱 두 개가 있어요 뭔데요? 헬로 멜로로 해보고 싶고요 내 아이디는 도토리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도전 골든차일드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사연 대결을 하면서 재밌게 읽으면 좀 더 좋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거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주크박스거든요? 아니야 그런 말 안 돼 그래? 나는 잘 모르는 말이야 우리 헬로 멜로로 했을 까 어때요? 헬로 멜로도 이제 좀 봄이고 좀 감성감성하게 저희한테 잘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그치? 그러면은 이제 환희가 줄을 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줄을 한번 멋있게 그어보겠습니다 미안해 형 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오! 아무튼 저희 업텐션 쿤과 환희는 뭐 어떤 코너든 다 좋을 것 같아요 다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민혁 선배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시와서 환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희 수고하셨어요 안녕 안녕 위클리 훈이용이 골차 빅톤 업텐션 자 여기 한 줄 딱 자 제가 한 줄을 이렇게 한 줄을 그었습니다 업텐션 위클리 오픈마이크 코너죠 따라라라다 따라라라다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건가? 이건가? 내려가요 내려가요? 아 이렇게 따라라라다 따라라라다 오 어떻게 해 내려가? 아니 근데 여기 걸려야지 와 와 도전 골든 차일드 자 업텐션 위클리 분들이 도전 골든 차일드 코너로 가셨습니다 자 훈이 형이 내 아이디는 도토리 자 우리 훈이 용이가 내 아이디는 도토리 코너로 갔어요 이거 지금까지는 다 다른 코너로 간 거죠 골차 헬로 멜로 저 맞게 하고 있는 거 맞겠죠? 자 우리 빅톤 여러분 이리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따다다 이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자 이렇게인가? 아니 오픈마이크! 맞아 아니 너무 사다리를 어렵게 그려놔가지고 맞게 한 건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업텐션 위클리 여러분이 도전 골든차일드 코너를 하게 됐고요 훈이용이가 내 아이디는 도토리 골차는 헬로멜로 빅토는 오픈마이크 코너가 당첨이 됐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우와! 얘들아 잘해